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는데 그 안에서 무엇을 행할까요? 어제 봤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에게 주던 자가 누구죠?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이 모세가 누구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그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받은 것,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광야 교회에 함께 있고 그 광야의 교회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 교회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바로 어제 그 스데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받은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온전히 숨쉬던 자, 그가 스데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그 구약의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드러내셨지만, 지금 이 신구약의 이 말씀이, 이 계시가 완전하게 다 완성되어져 있는 지금은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그리고 예수께서 그피 흘려 우리에게 보내신 그 복음의 모든 소리들을 가지고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모세를 그림자로 삼은 그 예수님을 이 성경에서 똑바로 보시고 그 말씀의 진리를 똑바로 앉아로서 그 스데반의 외침의 소리가 우리 성도들의, 지금 성도들의 모습이 똑같이 되셔야 한다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이 가르침의 모습이 그 예수 안에서 스데반이나 성도나 모세나 누구 하나 다를 것 없이 똑같이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나네. 그 예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서 그 안에서 똑같이 행하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지라는 겁니다. 이 예수라는 그 터전 위에 우리가 그 뿌리를 깊숙이 박아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모양새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뿌리 깊은 나무와 그 예수에게 양분을 취하여서 무럭무럭 자라가듯이 우리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에 이르도록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모습이 그 예수라는 양분을 통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라는 양분을 취했기 때문에 예수의 모습으로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헛된 것들로, 헛된 모습들로 감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팔공산자락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나 저 산속에 저를 찾아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나 돌할매를 들었다 그래서 나왔다 그래서 그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바위 벽에다가 동전 한두 개 붙여갖고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양분으로 삼은 자가 예수로 감사하는 것. 그 세상 자들이 하는 감사의 모습과 다르단 말입니다. 내 새끼 대학에 합격시켜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원하는 직장에, 원하는 직급에 점점 더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의 시대든 신약의 시대든 그 무수한 선지자들이 그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건만 무엇을 당했습니까? 죽임당했단 말입니다. 조롱당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신앙의 본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스승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그 뒤를 쫓아서 다 죽었다고요. 그 죽음의 길로 그들이 찾아 들어갔다고요.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 한 자락 가지고서 그 스승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 전해주신 그 말씀 한 자락 가지고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이 그 감사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뿌리 깊은 영성이 어디로 갔다고요? 죽음으로 갔다고요. 죽을 자리를 찾아갔다고요. 정말 승승장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의 모습이 그렇게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 스스로 가장 높이 올라가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 만국, 천하 만국이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도 예수께서 스스로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요. 시험 받는 자리로 그 자리에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 사단이 끌고 다녔단 말입니다. 사단이 끌고 가는 자리는 사단이 끌고 가서 올려줘서 보이게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스스로 죽음의 자리를 십자가의 가장 높은 자리로 선택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골고다 언덕길 따라 올라가고 그 언덕의 자리에서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로 예수께서는 죽으셨다라고요. 예수의 높음이 어디에 있으셨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란 말입니다. 무엇을 이루셨는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 가장 높은 자리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지 스스로 올라가시는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게 말씀과 세상 학문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문학이 가지고 있는 이 판가름을 똑바로 하시란 말입니다. 세상의 학문의 내용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것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쪼개어지지 않고, 말씀이 영과 혼을 우리의 골수 쪼개놓지 않고, 어슴푸르하게 MSG 양념으로 뿌려지고, 정말 내 귀에 듣기 좋고, 정말 거기서 위로를 찾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게 말씀이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또는 믿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간혹 신앙의 모범을 보였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서 이게 말씀이야라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산 것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온 것들이 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죄인 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서 한 모습 한 모습을 뜯어다가 이것을 간증으로 만들어서는 이것을 예화로 만들어서는 그래 이 사람 같이 살아야 돼. 그래 이 사람이 모형이야. 이 사람이 신앙의 가장 선두주자의 모습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자리와 이 지위와 이 부를 가졌듯이 이 명예를 가졌듯이 우리 성도들도 가져야 한다라고. 이 사람을 따라가서 이 사람의 모습과 같이 행동해서 이 사람이 한 것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서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전통과 그 장로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 사람이 그한 모습은 잘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의 평생과 그의 전체를 봤을 때, 그가 과연 그한 가지의 모습만을 가지고서 정말 그의 신앙의 모범, 그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서 정말 잘했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교회에 그 광풍같이 불러일으켰던
그 교도소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네, 예수를 만났네, 그렇게 나와서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뭐했죠? 결국 다시 그들이 저질렀던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는 다그 하나님의 얼굴에, 그들이 받았던 그 목사라는 자리에 다 똥칠하고 돌아갔단 말입니다. 죽은 자도 있고. 그런 간증이 도대체 뭐에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만난 예수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해놓고, 나는 목사 되었네. 그의 목사의 자리가, 도대체 이 목사의 자리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무얼 하기에 그렇게 아득바득 애를 써가지고 이 목사의 자리에 기어오르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정작 그들의 입술 바깥으로 나오는 게 뭐길래? 제발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이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말씀 속에 묻어서 예수를 말한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성도를 사로잡을까 주의하시란 말입니다. 저게 말씀인지, 저게 말인지, 저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의한 설교인지, 아니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이 줄줄 묻어나는 설사인지, 참지 못하고 뱉어내는, 참지 못하고 그 위에서 싸질러대는 그 탐욕의 결과인지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 조엘 오스틴과 같은, 그 수정교회를 세운 자들과 같은, 그리고 그 아류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들이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과 같이, 그 건물의 모습과 같이,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무슨 냄새라는 것들이 퍼져나가고 있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느냐? 아니요.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그릇되게 이용해 먹고 있는 자.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으로서 말하여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낼까?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낼까? 그래서 그 자신이 스스로 성공한 모양이 되어서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비행기에다가 좋은 옷에다가 그렇게 좋은 것을 치렁치렁 달고서는 봤지. 나같이 이렇게 하니까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야.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야. 좋은 모습들이 되는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세 가지 시험이란 말입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기록된 말씀으로 가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제발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여 사로잡혀 속지 마시고, 그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라가서 제발 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을 헤매고, 미로에 빠져서, 미궁에 빠져서, 미아가 되는,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는, 자신의 길을 잃어버린, 그 부모를 잃어버린, 그 부모에게서 그 손이 떨어져 버린, 그 예수 손이 두번 다시 잡혀지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그 손을 다시금 예수께서 그 십자가로 붙여주셨지만, 우리가 또다시 그 십자가를 놓아서, 우리가 그 손을 놓아서, 예수께서 놓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손을 놓은 겁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라가는 내 모습이 되어서, 성도가 그 모습이 되어서, 그 모양, 그 꼬라지가 또다시 되어서, 우리가 놓아버린 겁니다. 제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내가 그손꼭 붙잡고 그 길만 뒤쫓아 따라가는, 그 발걸음 발걸음 위에다가 내 발걸음 발걸음을 그 발자국 위에다가 고스란히 얹어서 그 길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마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유월절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온 자, 그 죽음에서 살아나온 자를 초실절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죽음에서 거두어들인 바로 부활하신 첫 생명, 첫 열매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똑바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광야의 여정이 시작될 때, 그 광야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죽음에서 살려내시고는 그들이 모세 아래에서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은 그 홍해를 그들이 들어가서 다시 나왔듯이, 죽음으로 들어가서 그 죽음에서 살아나와서 그 광야의 교회로 들어가는 이것이 세례의 자리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부활의 자리로 들어가는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렇게 완성되어진 자들이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의 자리로, 성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율법의 완전함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이 이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 권세를 폐하였다 이 말입니다. 드러내어 부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 뒤를 이기셨느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인간들이 조롱하고 그 고개를 흔들고 그 예수를 부정하며 그들이 지나가고 떠났지만은 정작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통치자들의 권세를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그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요.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서 예수를 죽인 것 같지. 그래,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는 너희 일당 모든 자들이 무엇을 했어? 그래, 세상에 힘 있는 권력을 찾아갔지.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라고 하는 권력을 찾아갔지. 그 권력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이 예수를 내 아들을 죽였다라고, 죽일 수 있다라고, 죽여버렸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결국 정작 죽은 것은 이땅 아래 너희들 권세 가졌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 십자가 아래서 다 죽은 거야. 십자가 아래서 너희들은 다 무가치한 거야. 십자가 아래에서 너희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포너치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 이 땅의 권세와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사라지고 드러나고 사라지고 드러나고 사라지는 너희들이 다윗을 그렇게 기다리고 다윗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그 철장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정작 뭐라고요? 그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가 세워진 게 아니라고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따위 권세는 없다라고요.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영광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너희들의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그 권세를 부숴버리셨단 말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통치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방식과 그 모양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철저하게 보여줘 버리셨다고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권세를 멸하시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복을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 완전함의 모습에 뭐라고요? 사람들을 족쇄로 삼아서 그들을 끈질기게 묶어놨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것이 죽었다고요. 그것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완전한 율법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피 묻은 복음이 전해진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절기의 의미라는 겁니다. 유월절로 초실절을 거쳐서 그 칠칠절의 모습 아래에서 이제 오순절로 완성되어지는 이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의 모습이 이 땅에 드러나지게끔 하시는 이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그 절기의 그림자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나는 이 몸을 먹고 취한 자로서 먹고 마신 자로서 이 성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끔 하시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완성하신 것을 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나오게 하시는 그러니 그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이 절기를 가지고서 이 절기를 지켰네 안 지켰네 이 절기의 모습은 이렇게 해야 되네 안 해야 되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그렇게 용납하시지 마시라고요. 그 절기의 헌금봉투를 꽂아 가지고 당신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또한 물어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야 될지 어디에다 피를 또다시 뿌려야 될지 그 헌금봉투의 모습을 가지고서 왜 믿는 자들이, 왜 신앙인들이, 왜 직분자들이, 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자들이 왜 헌금을 요만큼 요모양새밖에 못했냐고, 안 했냐고, 작년보다 왜 헌금 액수가 더 줄었냐고, 그렇게 옥죄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어디서 소를 잡아서, 어디에서 각을 뜨고, 어디에서 기름을 태워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그 교회를 피바다로 만들어 보시란 말입니다. 그 헌금봉투의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도대체 예수의 모습은 어디 갔냐고요? 그 십자가로 완성하고 십자가로 이기시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내신 그 과거의 모든 모습들이 그림자로 드러나서 결국 그 예수라는 본체의 모습이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나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졌는데 왜그 그림자 속에 빠져서는 그 그림자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냔 말입니다. 왜그 어두움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고 있냔 말입니다. 이미 빛이 오셔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계신데, 빛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계속해서 그 그림자에, 그 어둠에, 거기에 계속해서 함몰되어 계시냔 말입니다. 하루 지키는 그 날의 모습으로. 하루 지키는 날에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출석부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룩한 성일이라고 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제가 지나고 나면 이 주일에 대한, 이뭐 주의 날에 대한 이런 말씀도 전하겠지만은, 그 주인 주자를 쓰지도 않는, 한 주간을 이야기하는, 제발, 그런 헛된 말장난의 노름에, 그 세상 학문이나 그 사람들의 전통을 가지고서, 헛된 전통을 가지고서, 그 철학을 가지고서, 얄궂은 속임수를 가지고서, 성도들을 옥죄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여져서, 이 그림자에 빠져서 예수의 본체를 보지 못하는, 그 그림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를 보지 못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예수가 드러나는, 그 드러난 예수를 알고 드러난 예수를 가졌기에 이 스데반과 같은 그 스데반의 그피 묻은 복음이 똑같이 우리에게 전해진 그 성도의 모습들을 제발 잃어버리시지 말란 말입니다.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짐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벨을 죽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가 그 벌받는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쫓겨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자가 된다. 가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자가 된다고요. 여기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 속에서 살았던 그 자신의 삶이 이제 속가져서는 여기에서 쫓겨나게 되면
이미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어미와 아비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에덴의 동산에서 그들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조차 어떻게 해요? 이 가인은 쫓겨난 자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유리함에 피하는 자가 되는 가인은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시죠. 이게 바로 이자의 모습이야.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고, 더 이상 나와 만나지 못하고,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는. 그러니 그런 표 받는 거 좋아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에녹성을 쌓았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자신의 성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그 속에서 살았다.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자가 나오던가요? 바로 라멕이라는 자가 나오죠. 두 아내를 둔,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리고서는 그 살인에 대한 모습을 자신에게 정당화시키면서 어떻게라고요? 가인에게는 일곱 배지만 나 라멕에 대해서는 일흔일곱 배라고. 자기의 그 살인의 죄를 면피하는. 이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 이 족속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해 먹었다라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곱 배의 모습으로 너에게 벌하시겠지만, 내가 저지른 살인의 모습을 가지고서 나에게 위해를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일흔일곱 배라.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 에녹성 아래에서 살았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자가 무엇의 조상이었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었다라고 제가 이제 창세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은, 가인이 누굴 죽였죠? 그 아벨, 아벨이 뭐 하는 자였죠? 라멕이 뭐 하는 자였다고요? 하나님과 이어진 자를 죽이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자에서 살인을 저지른 자가 무엇을 말한다고요? 둘다 똑같이 가축을 치는 자였다라고요. 이두 자의 모습이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났으며,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똑똑히들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입술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모양새를 어떻게 이용해 먹고 있는지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 학문 속에 숨어 있는 자고, 이것이 그 그림자 안에서, 그림자에 묶여서, 그림자의 속박 아래에서 이 말씀을 이용해 먹고 있는, 말씀을 오용하고 있는, 말씀을 남용하고 있는 그 그릇된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것에 무지하게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요. 제발 그리스도의 몸을, 이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시는, 제대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자리에서 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의 말이 하나로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가 그 자리에 있었죠. 교회 안에서 모든 언어가 다 알아듣게 되어지는, 하나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바로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 예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말씀이 떨어졌을 때그 말씀에 제대로 찔림을 당한 자들은 그 죄사함의 고백 아래에서 회개의 자리가, 그 세례의 자리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들어갔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며 그 마음이 그릇되게 찔린 자들, 이 말씀을 이용해 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힘을 위해서 그 힘, 말씀을 써먹으려고 했던 자들에게는 이 찔림이 그 손에 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를 쳐 죽이는 일들을, 그 증인이 되는 일들을 그들은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거짓을, 거기에 그릇된 말, 거기에 뇌물을 쓰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릇되게 이 땅에서 드러나게끔 만들어지는 그따위 더럽고 추잡한 일을 그 마음에 찔린 자들이 이렇게 했다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이 말씀이 찔린 자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죄 사함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세례의 자리로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마음의 찔림이 내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야, 내가 옳은 거야, 저 따위 자식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 이 괘씸한 놈, 이 처죽일 놈, 그리고서는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자의 입에다가 그 돌을 쳐던지는,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따위 찔림이 우리에게 드러날 것인지 성도들이 분명히 보시란 말입니다. 그게 언제요? 이 오순절로 이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이 교회가 드러나고 성도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에, 그게 박해의 현장의 자리라고요. 이 찔림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백성이 나오는 것이지. 이 찔림이 없이 사람의 머릿수만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요. 이 죄 사함의 그 모습이, 이 죄에 대한 고백이, 이 회개를 외치는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소리가 지금도 교회의 모든 곳곳의 자리에서 메아리쳐 울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복음은, 회개의 외침은 사라져버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 네가 주인이야, 주인이 말을 하면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따라서 오도록 만들어야 돼, 그 일을 하시도록 만들어야 돼,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변화시키는 거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을, 결국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변화시키겠다는 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도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지금도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거기에 동참되어져 있는, 거기에 돌 하나 얹고 있는 그런 텅빈 손의 주인공들이 되셔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정죄의 대상이라고요. 제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온 집은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성전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이 되어져 있는, 그 성령이 거하시는 그 집이 되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은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그 안에서 내가 이 사죄의 모습으로, 내가 죄 사함의 모습으로 그 세례를 받는 자들이 꼭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음으로 이 성전이 완공되어진 자, 이 성전이 거룩하게 되어진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 성도도 나도 그 거룩한 자가 되어진 그 성도, 그 거룩한 자, 제발 이 찔림을 가지신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말씀이 넘쳐나도록, 사람의 머릿수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넘쳐나도록 우리 성도들이 이 길을 똑바로 꼭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요? 말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자들이 모든 모습으로 하나가 될수 있었던 그 말의 자리가 이 말씀의 자리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 말씀이 하나로 전해졌을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복음의 말씀을 제발 찔림으로 뿌리 깊게 우리가 우리 속에 심어두는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디에서 누구로 이 성경에서 결실을 맺어서 보여줍니까? 이 말씀을 가진 자 스데반의 모습으로 그 하나의 소리로 복음을 들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손길대로, 하나님의 손아래에서 그 광야의 교회가, 그 성막이 그렇게 세워졌다라고요. 성전이 그렇게 세워졌다라고요. 인간이 머리를 써서 지어내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헤롯 성전과 같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무너져야 돼. 그따위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소리로 그 복음을 들은 자. 하나의 말씀으로 그 복음을 들었기에 그 그리스도와 같은 크기를 걸을 수 있는 자. 그피 묻은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다시금 그 일이 감당되어지는 창조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으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동역의 그 동역자의 길을 그 함께하는 자의 모습을 똑같이 피 흘림으로 보이는 그 스데반이라는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거두어진다라는 그 열매를 거두어짐을 우리가 본다라고요. 그 경건한 자들의 그 울음소리 속에서 그 박해의 현장에서 우리가 거두어 간다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었다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결과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는 이 회개의 이 죄사함의 그 세례의 자리로 모든 자들이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졌다라고요. 모든 자들의 유무상통하는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졌다라고 내가 손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펼친 자로서 그 필요함의 모습들이 이제 모든 곳으로 흘러나가는 이게 교회의 자리였다고요. 이런 자들이 어디로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이런 자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곳이 성전이라고요. 그 세워진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또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때 허물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와 그 공간의 활용성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라고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라고 그 공간이 유월절로 이 오순절로 완성하신 그 교회의 설계도를 이 교회의 완성도를 이 성도의 설계도를, 성도의 완성도를 이렇게 펼치셨을 때에 이 에덴 동산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회복되어진다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서, 자기 탐욕을 가지고서, 자기 욕심을 가지고서 온 데다가 땅을 사두고, 온 데다가 건물을 사두고, 그따위 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흘려져 나가야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장소로서, 나눠주는 자리로서 그 나눔을 공히 실천한 자들이 매일 그 자리에서 모이고, 함께 모여서 그 집에서 떡을 떼며 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찬미함에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요.
그 구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요. 그러니 제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의 모습 아래에서, 이 성전의 모습 아래에서 이 모습을 똑바로 추구하셔야지, 이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자가 되셔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인생을 도둑질 당하는 자의 삶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 종되고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이 나를 부리고 세상이 나의 시간을 좀먹고 세상이 나를 통해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나를 부려먹고 노예로 삼을 때, 종된 자의 모습을 만들 때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강도질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육신의 고통과 그 육신의 질병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진 자로서 우리의 삶이 사라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60년, 70년, 80년을. 그러니 그 세상으로 헛된 복음으로, 거짓 복음으로 그 인생이 도둑질 당하는, 강도질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지 말란 말입니다. 왜 그걸 억울히 여기지 않으시냔 말입니다. 내가 도둑질 당하고 있는데, 강도질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왜 몸부림치시고 안 벗어나시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도둑질 당하고 무엇을 강도질 당하는데요? 예, 내 주머니에 있는 돈몇 푼?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무엇했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강도질 당하고 도둑질 당하는 뭐예요? 날마다 이 구원당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 우리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완성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매일같이 도둑질 당하고 매일같이 강도질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이게 성전의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웅장하고 잘돼 있는 것 같죠. 가진 게 많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도둑질 당한 겁니다. 다 강도질 당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그림자에서 제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이 땅에 참되고 이 땅에 바르고 이 땅에 세워져야 될그 교회의 모습들이, 해야 할 일들이 똑바로 되어지게끔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꼭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그 순간, 그때에 교회는 이렇게 회복되는 거야,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전해졌을 때, 이 복음의 소리가 하나의 소리로, 하나의 음성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모든 자들에게 들려졌을 때, 모든 자들이 알아먹도록 했을 때에 그들의 언어가 혼탁하지 않고 그들의 언어가 모든 것이 하나로 들어지게끔, 모든 나라의 모든 지방의 방언들이 하나의 말로 들려지게끔, 자기 말로 알아듣게끔 그 하나의 말씀이 드러나게끔 하신 바로 그 자리에, 그 교회의 자리에, 그 오순절의 자리에, 그 말씀의 선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라고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 모습을 그대로 잘 갔느냐? 아니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베일의 구제에, 봉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이 재정 출납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말씀의 봉사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코로와
네가 너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기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사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는 그 사람들에게, 그 구제하는 것에, 그 봉사하는 것에,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일을 그들이 그 이벤트를 만들어서 했다라고 해요. 무엇이요? 사람의 머릿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사람의 머릿수가 늘어나게끔 만들고, 사람의 머릿수가 늘어나면, 이 말씀의 사역이, 말씀의 자리가 점점점 멀어진다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람 머릿수 늘리는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말씀의 사역을, 말씀의 자리를 그들이 제쳐놓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고서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 모습에 일을 하기 위하여서 열두 사도가 그렇게 가버렸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본래의 바른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이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엇이라고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사가 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돌아가겠다라고 할 때에, 돌아감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에, 성도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이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더 이상 이벤트나 만들고 사람 불리는 일에, 허례허식의 그 일에, 건물 쌓는 일에, 그가 그의 욕심을, 그의 욕망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의 자리가 되어지겠다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그의 말이 있을 때 그의 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옳다고요. 그게 기쁘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이런 이벤트에서 벗어납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자야, 말씀을 전하는 자야, 가르치는 자야,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 돌아갑시다라고 성도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또한 어떻게 해요? 전하는 자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 이 전하는 자와 목사의 모든 모습들이 기쁨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이 힘써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함께 돌아가는 겁니다. 기뻐함으로.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의 소리로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적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그 한자리 한자리가 똑바로 되어질 때 그릇되게 갖고 잘못되게 갖고 그 그림자 속에서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았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이 말씀을 전했던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함께 바른 자리로 쫓아온다고요. 그 구원의 자리로 쫓아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되어지는 그 자리에 함께 되어진다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도 이들이 여기에서 실족하고 실수하였듯이 말씀의 자리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 그 그리스도의 따름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으로, 이 길로, 이 말씀의 자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는 그 자리로 함께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함께 모여서 서로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지는 유무상통의 자리가 되어지는
에덴의 동산에서 그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탐욕이 없었던 바로 그 자리 그 순간의 모습으로 제발 우리의 탐욕이 드러났던 그 시간 그 자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지어 놓으셨던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셨던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망쳐 놓은 그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망쳐 놓은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훼파시킨 이 교회의 건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이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드려야 될그 연보가 목사의 사리 사역의 채움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예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분명히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에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이 헌금이 현금이 되어지는 이웃 사랑의 연보가 그 나의 탐욕이 되어지는 우리는 지금 그런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 헌금을 내가 현금으로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내가 이웃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우리 건물을, 우리 땅덩어리를 더욱더 크고 넓게 웅장하게 지어 올려서는 그 속에 더 많은 자들을 집어넣어서 더 많은 자들에게서 이 현금을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그 능력, 그 모습,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시험에 빠진 이 모양새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걸 버려야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빚내서 사람들 불러모아서 빚 갚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가 되어서 우리가 뛰쳐나온 것이고 개혁교회가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개혁을 부르짖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 아버지의 뜻대로. 사단이 분명히 얘기했죠.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 그리고 그 아들의 모습으로 이걸 하라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너는 내 앞에서 썩 꺼지라고. 그 사탄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응수하신. 왜요? 그 말씀의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오직 예수로 살아라. 만약 그 사탄의 시험을 예수 자신이 예수께서 그 일을, 그 능력을 그대로 하셨다면 그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수에 대한 말씀들이 다 부정되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 성경을 풀어서 헤쳐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의 자리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요. 이 일을 완성하시고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능력을 세상에서 패치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나누는 그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 땅으로 흘려져 나가는 이 에덴의 모습이 회복되어진 그것이 교회의 참된 본분의 모습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그 말씀의 잔치, 예배의 잔치가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내 죄사함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그 자리에 들어간 세례받은 우리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유월절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온 자들이 오순절 성도로 완성되어지는 이 땅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모습으로 그래서 맥추감사절 그 전반기에 감사한다라고는 그 돈봉투와 알량하게 들고 나오는 그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년의 시간의 전반기에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돈봉투 내어놓는 절기가 아니라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는 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게 맥추절, 맥추감사절,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이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주어지는 이 맥추절의 모습 속에는 이 말씀 속에 들어져 있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살피셔서 이 일을 하셔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면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아는 자로 성도의 신앙의 생활을 똑바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성도도 거룩하다라고. 그러니 그 언약을 파기하면 그 성전을 더럽히고 멸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는 성도를 멸하시는 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맥추감사절에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에 텅빈손 위에 돈봉투 하나 들고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손이 꽉 채워진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성도 역시 거룩하다. 코데시, 코데시의 존재로서 이 성대의 모습을 똑바로 두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성도가 되시는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두 제자를 다시금 만나시고 그들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에 대해서 밝히 알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 속에 예수가 보이게끔 하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그 발걸음을 돌려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그애들이 그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을 고백하고 알게 하셔서 그 나눔의 자리에 다시금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밝히 풀어 알게 하시는 예수에 대한 그 기록을 이제 그들의 믿음 안에서 그들의 머리에 그들의 지식 아래에서 그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래 이 말씀이 완전하여져서 이것이 우리에게 왔구나 그 기쁨을 가지고서 그 올라가신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자로서 예루살렘에 모여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매일같이 함께가 그 기쁨을 드러내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그 속에 있었을 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제물로서 예수께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를 선택하여 올라가셔서 죽으셨듯이 그 초실절로 첫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생명의 열매로서 첫 번째 드러나시네. 그래서 이땅 위에서 함께 존재하셨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오순절로 완성하시는 그래서 교회로 성도로 우리의 모습이 그 감사의 모습으로 이 절기가 드러나는 그 그림자가 온전히 예수의 몸으로 그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을 똑바로 가셔서 이 성경이 풀어져서 이 성경의 그 말씀의 그 마음의 뜨거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십자가의 뜨거움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